생각보다 선물인가요? 아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이랜드 뮤지엄에서 이렇게 선물을 또 챙겨주셨네요. 네, 손편지를 귀엽게 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윤 치아리더님께 안녕하세요. 이랜드 뮤지엄입니다. 2019년은 하윤 치아님 덕에 따뜻했습니다. 저희 채널이 성공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밝은 에너지로 촬영장과 영상을 빛내주셔서 감사해요. 약소하지만 저희 2020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따뜻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뭐? 뭡니까 이거? 서프라이즈예요? 선프라즈 아니고? 아니, 서프라이즈요, 서프라이즈. 신경을 또 이렇게까지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저 크리스마스 선물 성인 되고 처음 받아봐요. 나도. 죽은 데가 진짜 없어. 진짜 고맙습니다. 이야! 되게 진짜 손편지는 진짜 오랜만에 받아본다.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처음 받아봅니다. 태어나서 연애할 때 연애는 해봤는데 제 때는 또 요거 문자 세대, R세대 아니겠습니까? 아, 저랑 나랑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아 많이 나지. 저 94년생이에요. 26살이에요. 네. 아직도 바랄한 청년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 이제 문자로 보낼 수 있지만 사실은 요렇게 펜으로 썼을 때, 직접 썼을 때 그 느낌이 다르죠. 물론 선물도 너무 감사한데 요게 좀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좀 있어, 확실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소데스캐스터님께 안녕하세요, 이랜드 뮤지엄입니다. 와. 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항상 대수님 덕분에 풍성한 콘텐츠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매우 아주 많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소하지만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았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후후. 미흡한 저희 때문에 힘드셨던 거 있으셨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행복한 연말과 신년 보내세요. 얼른 저희 채널 키워서 대수님께도 도움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목이 메이셨나 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니 근데 진짜로 되게 같이 이렇게 막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뻔히 항상 되니까 되게 더 기쁜 마음이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손편지도 이렇게 써주셔서.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랜드 뮤지엄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못다 이룬 가수의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챙겨주셨는데 지금 여기 왔네요. 저희한테 손편지를 이렇게 직접 써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꼭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이게 뭐죠? 네, 안녕하세요. 박일호 기록원님, 이랜드 뮤지엄입니다. 기록원님 덕분에 저희 콘텐츠가 한층 풍성해진 것 같아요. 약소하지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따뜻하게 보내시고 다가오는 2020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랜드 문화사업부에서 되게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분발하고 더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제가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